영봉 엄마는 마음이 좀 풀렸어요? 아이고, 풀리기는 그렇게 독한 여편네 내 생전에 처음 봤다. 아이고, 이 바쁜 때 사내놈이랑 서울 관계로 좋드냐? 참말로 좋더만요. 깨소금 마셨어라. 아이고, 아 근데 배불러 오기 전에 식은 올려줘야 할 텐데요. 그런 게. 그래, 너는 언제 시집 가는디? 모르겠어요. 아이고, 그냥 그 짝에서 오라고 해야 가지요. 농사 지어 놓고 겨울에 나가. 겨울에요? 주인은 어디 있어? 지방에 있어요. 아니, 지 엄마 밥하는데 내려와 보지도 않아?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요. 왜? 몰라요. 기분이 뭐 우울하다나 어쨌다나. 그래? 당신은 며느리 서울 보내놓고 마누라 밥 시켜 먹으니까 기분 좋아요? 응? 기분 좋아? 아이, 우리 딸. 어째서 이렇게 누워있어? 아버지. 어디 아프냐? 아니에요. 너, 종태가 영도그룹 딸이랑 선 본다는 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? 오늘이에요, 선 보는 날. 물 건너 갔을 거야? 어떻게 하세요, 아버지가? 엄마가 얘기 안 했어? 무슨 얘기야? 그 영도그룹 딸 신경 쓰지 마라. 네 라이벌 못 되니까. 진짜요? 그래. 이 애비가 다 알아서 다 정리해 줄게. 아버지! 아이 녀석아! 허리 부러져! 아버지도 종태 오빠가 다른 집 사위 되는 건 싫으시죠? 그쵸? 아쉬워요? 선 못 봐서? 무슨 말이 듣고 싶은데? 선배가 수희 씨 피해 가보자는 의도도 있다는 거 아는데요? 딱히 그런 것도 아니야. 네가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 특별히 정의로운 인간도 아니고 특별히 선한 인간도 아니야. 정의롭기만 하고 선하기만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딨어요? 영화 주인공들 보면 다 그렇잖아.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선한 사람은 끝까지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불의하고는 타협 안 하고. 나 속되고 비겁하고 편협한 인간이야. 선배는 훌륭해요.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. 야유처럼 들린다? 사람들은 몰라요.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지 속된지.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기만 하고 정의롭기만 한 사람으로 착각까지 하죠. 생각해보면 참으로 한심한 놈이야, 나란 놈. 여자랑 연애질하느라고 대학 4년을 헤맸잖아. 덕분에 남들 다 아는 고시 합격 재학 중에 명함도 못 내밀었어. 그런 날 넌 얼마나 비웃고 경멸했어? 오히려 선배가 실연당하고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누구한테 복수라도 하듯이 공부할 때 무서웠어요. 사람 같지 않아서. 어서오시오. 여기 박무영 수장님 와 계시죠? 아까 전화 주신 분이죠?
예, 조수영 사장님이십니다. 이쪽으로 오시죠.